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 문제에 대해서 추가로 두 공공기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려다가 이를 철회했습니다. 공단 변호사의 파업은 그 피해가 사회 취약계층에게 돌아감으로 파업을 철회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률구조공단의 네 분이 파업 사태로까지 번진 원인은 낙하산으로 취임한 신임 공단 이사장의 전행에 있습니다. 조상희 이사장은 지난 6월 취임한 이후 공단 내부 노조 간 갈등을 키워왔고 조직 내부의 스토킹 가해자를 두둔하기도 하였으며 정부 방침과 달리 비정규직을 확대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여러 번의 문제 지적에도 조상희 이사장은 일말의 반성이 없이 오히려 국회에 문제를 제보한 내부자 제보를 색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법무부 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법무부는 공단 전임 이사장인 이현 이사장을 독단적으로 기관을 운영하거나 차별적인 언사를 남발하고 공단 내 변호사와 일반 직 간의 갈등도 원칙 없이 대응을 했다라는 이유로 해임했습니다. 조상희 이사장과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이런데도 조상희 이사장을 해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형적인 코드 인사 감싸기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청와대와 법무부는 능력도 자질도 없는 조상희 이사장을 즉각 해임하여 법률구조공단을 정상화시키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는 공공기관을 계속 망치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기관들은 임원의 자리가 공석이거나 임기 만료로 비어있는 공석임에도 불구하고 정권이나 당국의 낙하산 인사가 오기만을 기다리며 임원 선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의 경우 비상임 이사 4명이 임기가 만료되었고 그 중에는 임기를 9개월을 넘기고도 유임 중인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명 공공기관 낙하산 방지법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임원을 새로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선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후보추천을 완료한 이후 재공모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임원추천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공공기관 낙하산 방지법이 조속히 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